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럼 리뷰 맛집 드러머 쟈니킴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드럼은 SQ1입니다 Sonar has done it. SQ1 by Sonar Drums. Check them out. You dig them. SQ1은 제가 지금 현재 메인 드럼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노의 프로페셔널 라인업 드럼입니다. 요즘 들어서 SQ1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500만원이 넘는 고가의 드럼 같은 경우에 물량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소진이 되지 않고 창고에 쌓이면서 재고가 사실 몇 년씩, 정말 심각하게는 수년씩, 뭐 10년 이상 가는 모델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SQ1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물량이 들어오면 다음 물량이 들어오기 전에 또 소진이 되고, 그 다음 물량을 주문하기 전에 또 소진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저는 관계자한테 좀 들었는데요. SQ1의 인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SQ1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무엇일지,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지 오늘 한번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SQ1은 현재 소노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드럼 라인업 중에 가성비가 가장 좋은 드럼이라고 저는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Q1은 버즈쉘로 만든 드럼이죠. 예, 그래서 제가 SQ1 이전에 소노에서 버치로 만든 드럼이 어떤 드럼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델도 있고 모르시는 모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폴스 3000이라는 모델이 있었고요. 이거는 저랑 비슷한 세대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소닉 플러스, 네, 소닉 플러스라는 모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까지 생산이 되었던 S클래식스라는 모델이 있었고요. 세월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소노 라이트라는 모델도 있었고요. 소노 시그네처라는 모델이 있어요. 소노 시그네처 모델도 버치로 생산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버치만 생산된 건 아니고 버치와 비치 두 가지로 생산됐었죠. 보통 소노 시그네처 같은 경우에는 비치로 만들어졌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일전에 소노 시그네처를 구하다 못해 못 구해서 주변에 있는 어떤 외국에 나가서 시그네처 모델을 사가지고 온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때 그 매장에 시그네처 중고 물건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물건 앞에 카드 같은 게 붙어 있는데 이 스네어 드럼의 쉘이 버치라고 이렇게 쉘 땡땡 버치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내가 알기로 비치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왜 버치라고 써 있냐, 잘못 쓰여진 거냐, 아니면 진짜 버치인 거냐 물어봤더니 그 점원이 소노에서 버치로 시그네처 모델을 생산했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돌아와서 그 소노 뮤지엄을 봤더니 소노에서 시그네처 모델을 버치로 만들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렇게 수많은 모델들이 소노에서 버치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근데 이 모델을 전부 다 오늘 이 시간에 언급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SQ1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S클래식스에 대해서만 언급하면서 S클래식스에서 SQ1으로 오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쉘입니다. S클래식스의 쉘은 버치죠. 100% 버치. 그리고 SQ1의 쉘도 100% 버치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요, S클래식스의 쉘은 100% 스칸디나비안 버치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심쿵할 것 같은 이름, 스칸디나비안 버치. 우리에게는 잘 알려진 게 소노 라이트라는 모델과 최근에 지금도 생산되고 있는 모델 중에 아티스트 빈티지 메이플 1405라는 스네어 피니쉬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무늬를 가지고 있는 나무죠. 스칸디나비안 버치. S클래식스는 스칸디나비안 버치 100%로 제작이 됐고요. 소노 SQ1 같은 경우에는 유러피안 버치 100%.
스칸디나비안 버지로 만드는 드럼들이 사실 흔하지 않아요. 라이트라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 라이트에 대해서도 제가 살짝 알아봤는데 소노의 당시 브로셔에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스칸디나비안 버지 쉘은 다른 쉘에 비해서 50%가 가볍고 내구성이 튼튼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항공기 재료로 썼던 나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겨서 이 50% 가벼워진 부분이 사운드에 미치는 영향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이상 선생님한테 좀 연락을 드려가지고 여쭤봤는데 제가 알아낸 결과는 스칸디나비안 버지가 다른 버지에 비해서 무게가 가벼운 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왜 소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했었는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도 지금은 알 수가 없고 네, 추후에 제가 소노에 이렇게 좀 이메일을 좀 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의해본 후에 답이 오면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SK6는 스칸디나비안 버지, SQ1은 유러피안 버지. 똑같이 버지지만 원산지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쉘 스펙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S-Classics는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SQ2의 신 쉘, 예, 똑같이 9개이지만 가운데가 1mm였던 5mm 신 쉘이 S-Classics 스네어랑 탐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9겹 6mm 미디엄 쉘이 베이스드럼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이스드럼이 조금 더 힘있고 응집력 있는 댐핑감 있는 사운드를 내주기 위해서 조금 더 두껍게 제작을 했었던 걸로 자료에 나와 있고요. SQ1 같은 경우에는 유러피안 버지 100% 쉘로 베이스드럼은 10겹 무려 10mm 그 다음에 스네어와 탐은 7겹인데요 무려 7mm입니다 SQ1은 S-Classics에 비해서 확실히 더 쉘이 두꺼워졌습니다. 베이스드럼은 한 겹 차이지만 4mm가 두꺼워졌고요. 그 다음에 스네어와 탐은 오히려 SQ1이 두 겹이 적은데 미리수로는 2mm가 늘어난 7mm입니다 쉘이 두꺼워지고 얇아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쉘이 얇아질수록 울림이 조금 더 풍부해지고 그렇지만 힘은 좀 없어요. 밀어주는 힘은 없지만 서스테인 울림 자체는 좀 좋아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요. 두꺼운 쉘들 서스테인은 조금 아쉬워요. 약간은 텁텁한 느낌 약간 서스테인이 없는 느낌이 나지만 밀어주는 힘 뭔가 이렇게 딱 쳤을 때 그 힘은 분명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S-Classics에서 SQ1으로 넘어오면서 SQ1의 사운드는 S-Classics에 비해서 훨씬 더 힘있고 밀어주는 사운드를 내줄 수 있는 드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S-Classics하고 SQ1을 둘 다 연주를 해봤는데요. S-Classic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쳤을 때 통의 울림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고요. 킥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었어요. 탐이나 스네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울림은 좋지만 밀어주는 힘은 좀 약했던 것 같은 생각이 일단 저는 기억이 있고요. SQ1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확실히 밀어주는 힘은 있습니다. 파워 있고 댐핑감 있는 소리를 내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서스테인의 부분에 있어서는 울림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댐핑감, 파워 이쪽에 조금 더 비중이 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소노의 쉘 메이킹 프로세스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공법이 있어요. CLTF 공법과 OSM 공법 있습니다. 소노는 쉘을 만들 때 세 장의 나무를 하나의 레이어로 만듭니다. 이때 쉘의 안쪽과 바깥쪽의 나무결은 세로결이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CLTF 공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 장의 레이어를 원형의 압축기에 넣어서 압력을 가해 쉘을 완성하게 됩니다. 소노는 타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쉘의 사이즈보다 조금 작게 쉘을 만듭니다. 이 공법을 OSM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소노는 이 공법을 통해 자신들만의 사운드를 만들어낸다고 얘기합니다. CLTF는 안쪽과 바깥쪽의 쉘의 결이, 나뭇결이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노는 뚱 하고 드럼을 치면은 사운드가 그 세로 결을 타고 아래로 뚝 떨어지는 댐핑감 있는 사운드를 만들어준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사운드가 뚝 떨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OSM과 CLTF의 어떤 조합 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의 사이즈가 약간 작아지면 예를 들면은 10인치 12인치만 놓고 보더라도 10인치가 12인치에 비해서 훨씬 더 모아지는 사운드를 만들어주죠. 예, 그래서 소노가 다른 회사들보다 조금 더 쉘을 작게 만든다는 건 결국 사운드를 조금 더 모아주게끔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럼 OSM과 CLTF 두 가지가 합쳐져서 소노의 어떤 떨어지는 사운드
굉장히 약간 뭔가 쳤을 때 반응이 좋고 떨어지는 사운드, 뭔가 댐핑감 있는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나무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저는 보진 않고요. CLTF 공법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요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소노의 자료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CLTF와 OSM 공법은 우수한 서스테인과 쉬운 튜닝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CLTF 공법과 OSM 공법이 합쳐져서 굉장히 튜닝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서스테인, 굉장히 좋은 울림을 만들어준다고 소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Q1에는 유러피안 버치가 사용됐어요. 소노에서 언급하기를 SQ1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쉘의 조합을 만들어서 사운드를 연구했지만 결과는 100% 버치 쉘이 가장 좋았다. 그래서 우리는 100% 유러피안 버치를 사용한 SQ1의 쉘을 만들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버치 쉘 같은 경우에는 하이와 미드 로우의 밸런스가 가장 우수하기 때문이라고도 설명을 하는데요. 버치 쉘은 제가 레코딩을 하면서 느끼기에도 확실히 메이플에 비해서 반응성이 좋아요. 어택감도 좋고 반응성도 좋고 제가 여태까지 레코딩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하이가 있는 소리가 마이크 수음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진짜 많이 썼던 심벌이 지금도 쓰고 있지만 수공 심벌인데 브릴리언트 피니쉬가 되어 있는 심벌들을 제가 되게 레코딩할 때 많이 썼었거든요. 버치는 메이플에 비해서 하이와 미들 쪽의 밸런스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레코딩이나 마이킹을 했을 때 충분히 더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